이재조 선수와 허웅 선수, 이승현 선수와 맥키네스 그리고 김종규 선수입니다. 양동근과 김선영, 이정현 그리고 한지훈과 오세근 선수입니다. 공격 위주로 가기 때문에 예. 예. 김선영이 공을 잡았고요. 띄웠습니다. 한 차례 맞고 성공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득점이 두 번의 야투 시도가 모두 득점으로 연결된 김선영이고요. 김채윤 씨도 여기죠. 그런데 멋지게 빼냈고 김선영 레이업으로 마무리. 맥키네스 한지훈과 양동근 사이에서 직접 던집니다. 정확합니다. 맥키네스 때 유력 후보가 또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김선영 선수 개인기가 한번 나왔어요. 올라줬습니다. 그리고 양동근 실패. 하지만 오세근이 그 뒤에 있습니다. 더블 스코어가 만들어졌고 여기서 오늘 올스타전의 첫 번째 작전 타임. 그만큼 이제 올스타 득표 1위를 하면서 기대를 한껏 이제 그렇죠. 받은 이제 허웅 선수인데. 자, 과연 허웅이 이번에 더블 크러치 성공입니다. 한숨 고르고 다시 경기를 재개하는 올스타 최다 득표 1위 허웅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엘리 선수가 4라운드 들어서 이제 석점짜리를 스틸시도. 자, 과연 안드레 에미세의 쇼타임은 투핸드 덩크로 마무리입니다. 탈수업 시점. 네. 자, 지금 일단 스틸에 이은 본인의 투핸드 덩크 장면 다시 감상을 해보시고요. 계속 전개가 되겠고요. 안드레 에미 개인기로 소변했고요. 띄워줬습니다. 그리고 오세근에게 연결 득점입니다.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왔어요. 자, 참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인데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라틀리스 공이 엉큽니다. 조 잭슨의 스틸. 과연 조 잭슨의 쇼타임은 투핸드 덩크입니다. 아직은 좀 흥이 안 나나봐. 그러네요. 몸이 좀 안 풀렸나요? 살짝 뛰어요. 네. 김선영의 스피드 그리고 더블 클러치. 안 들어갔네요. 멋진 장면이긴 했는데 들어가지 않았고 안드레 에밋의 쇼타임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지금은 코트니 심스가 코트에 들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전 태풍입니다. 1대0 실패를 했지만 안드레 에밋 좋은 패스 그리고 코트니 심스가 자신의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저 비하인드 백 패스를 샵 때도 김준일 뒤로 내줬습니다. 그리고 석점 라인 뒤에서 성공시킵니다. 김준일 선수도 이렇게 이제 조금씩 좋은 모습. 그렇죠. 이번엔 전태풍입니다. 맞받아칩니다. 네. 전태풍 선수가 저게 이제 들어갔으면 아주 후반에 네. 재미난 또 싸움이 될 뻔했는데. 허웅입니다. 허웅의 3점. 한 점 차로 따라붙는 주니어입니다.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공을 흘렸습니다. 전태풍에게 그리고 다시 문태영 원핸드 덩크. 문태영의 덩크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다시 허웅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종규의 리바운드 이어서 재차 계속 안 들어가네요. 이정현이 몸에 맞췄습니다. 하지만 공을 끌고 올라오고 있는 전태풍과 심스의 원핸드 덩크. 덩크 폭격이 이어지고 있는 시니어 올스타입니다. 이제 스타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조금 더 시니어 올스타의 후반전 첫 번째 득점은 임동섭의 석점이었습니다. 호흡이 맞지 않았고요. 자, 라틀레프의 연속 득점으로 55-55 그리고 55-57 시니어 올스타 팀이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잭슨 선수 깨막을 펴갈 거예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후반전 체력의 문제가 클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근데 예. 오늘은 뭐 그렇게 체력하고는 사실 조 잭슨과 라틀레프입니다. 무관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이 장면 다시 한번 감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스타 게임을 하는데도 저렇게 시종일관. 확실히 이 시니어 선배들의 어떤 좀 힘이 좀 붙을까요? 허웅입니다. 허웅과 조 잭슨의 엘리옵. 후반 첫 득점 허웅 선수. 네. 안드레 에밋이 다시 투입이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조 잭슨이 다시 한번 탄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라틀레프가 건져냈습니다. 하지만 김선영이 빼냅니다. 김선영 선수와 조 잭슨의 대결 금처럼 그리고 더블 클러치 성공입니다. 자, 김선영 다시 보시죠. 김선영 자 백두리 버려서 더블 클러치 정말 아쉬운 모습입니다.
앞쪽에 조금만 타이밍 맞았으면. 다시 조 잭슨이 석점 라인 뒤에서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길게 안드레 에밋이 받자마자 성공시킵니다. 다시 동점입니다. 다시 조 잭슨이 석점 라인 뒤에 김종규에게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고 있습니다. 나틀리 다시 조 잭슨 개인기 뚫고 뚫고 조 잭슨입니다. 아주 재미있게 슈팅을 하나 네. 잭슨 선수가 시원하게 퍼부어 그렇죠. 보네요. 네. 다시 조 잭슨과 안드레 에밋의 대결인데 열어줍니다. 아 오세근 선수 들어갑니다. 예. 장신 3점 슛 우승자. 그리고 문태영 이번에도 실패하지만 코트니 시임스가 그 뒤에 있었습니다. 다시 이정현. 아 이정현 선수 빗나가죠. 네, 자 조 잭슨이 스피드를 올려봤지만 전태풍이 공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아 그러나 앞차까지 참 끝까지 공을 지켜냅니다. 조 잭슨 허웅 들어갑니다. 자 행운에서 하시지만 네. 어쨌거나 빠른 패스 이어서 이정현 결국 오늘 자신의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줍니다. 어느덧 그렇게 되면서 10점 차로 앞서고 있는 시니어 올스타입니다. 다시 이정현이 골 밑으로 들어왔고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럴 수 있겠네. 맞습니다. 뭔가 뱅크샷 실패고요. 전태풍이 다시 골 밑에서 득점으로 연결을 지어줬습니다. 득점 가서가 전태풍 선수도 있습니다. 네. 네. 다시 외곽을 노리고 있는 임동섭 성공입니다. 아, 그래도 라틀립 선수가 오늘 양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지금까지 네, 그렇죠. 올려주고 있어요. 가장 유력한 또 MVP 후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전태풍 띄웠습니다. 그리고 네. 다시 성공 연속 득점 전태풍입니다. 다시 임동섭 라인 밖에서 던집니다. 정확했습니다. 임동섭 이제 1분 30여 초밖에 안 남았고 네, 그렇죠. 자, 라틀리프가 던진 석점입니다. 리카르도 라틀리프. 아, 이게 또 안 들어갔고. 예. 앞으로 길게 이정현과 오세근. 아, 홍 선수가 조금은 오늘은 좀 잘 되지 않았다. 예. 자, 마지막 골을 하나 더 넣어주네요. 길게. 아, 석공. 네. 지금. 다시 한번 네, 석공 대결 그리고 다시 석점 라인 뒤에서 허웅이 다시 던집니다. 자, 그리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라틀리프 선수가 네. 팬투표 2위의 허웅 선수의 석점짜리를 하나 더 밀어주는 모습 그렇네. 아름다운 모습에 이 마지막 올스타전에 골이 하나 들어가면서 좋은 게임을 했다고 맞습니다. 보여져요. 오늘 경기 107대 102